자, 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취득시기. 취득일이죠?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취득 가격. 취득일이 결정되면 취득 가격이 결정되죠? 취득 가격을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그래서 취득일이 결정되면 취득 가격이 결정돼요. 가격을 과세 표준.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을. 세 글자로. 종가세. 가액으로만 계산하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뭐를 곱한다? 세율.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산출세액.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세금이네요. 오늘 이 과정. 그럼 이 과세 표준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과세 표준. 결정 방법과 두 번째는 취득가에게 뭐를 알아야 돼요? 범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배우는 거야,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 과세 표준 결정 방법과 취득가에게 범위. 취득가에게 범위가 뭐예요? 직접 나간 돈. 직접 비용과 뭐를 합친다? 간접 비용. 합쳐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취득 가격이 된다. 자, 일단은 한 장짜리 한번 보실까요? 자, 이론 정리 좀 하자고요. 한 장짜리 항상 갖고 오라 그랬죠? 이건 무겁지도 않아요. 그죠? 한 장짜리. 이거 한 장짜리가 있어야 수업이 될거 아니에요. 딱 문제지에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앞에 아줌마 왜안 나왔어요? 요즘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됐어요. 냅둬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자, 1페이지에 보면은 과세 표준 나와 있죠? 자, 1페이지에 과세 표준. 그래서 과세 표준은 뭐만 알면 된다? 유상. 유상. 승계 취득했을 때 과세 표준은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사실상 연부 금액을 신고하잖아요. 계약 보증금에 따르면 플러스 계약 보 플러스 이거를 모르면 요약집을 봐야 돼요. 자, 그다음 예외는 시가 표준액이다. 그래서 적게 신고하면 큰 쪽으로 간다. 그리고 비교 안 하는 거. 3번은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객관적이죠? 국수 공판장 검증. 그러나 화살표, 화해조서 X 이런 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 써요. 자, 그다음 그래서 유상은 뭐다?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과세표준 결정만 뭐만 정리하면 된다? 3번만. 국수 공판장 검증. 자, 그다음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잖아요. 자, 중축 개수 등으로 하면 증가한 가액. 단 신제축은 증가한 가액을 못 쓰죠? 소요된 비용. 그다음 지목 변경은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증가한 가액. 단 법인은 뭐다? 입증할 때는 그 비용. 자, 그다음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몇 프로 넘게 입증해야 된다? 90% 넘게. 자, 끝났네. 과세표준 결정방 여러분들이 수십 번 읽어봤잖아요. 이거 그죠? 설마 2주 만에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세법은 할게 없어요. 한 장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앞뒤로. 그래야 이론이 잡히죠. 이게 안 되면은 16문제 중에 딱 6개 맞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2차 불합격. 세법 담시. 자, 그 다음. 자, 간접비용 나왔잖아요. 간접비용. 할부, 연불이자는 뭐다? 법인은 포함하고 개인은 제외하죠? 단 4번 옆에 뭐도 적어야 돼요? 중개보수. 중개보수도 똑같아요. 중개보수도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한다. 그래서 4번은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법인은 포함, 중개부수도 똑같아요. 그리고 4번은 뭐다? 할인액이나 부가가치세는 제외. 왜 제외하나요? 취득가에게 돈이 안 나간 거니까 할인액.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죠? 환급받은 만큼 돈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결정방법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배웠네요. 게다가 간접비용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자, 50페이지. 자, 이론이 이제 정리됐어요. 50페이지 30번. 자, 다음은 과세표준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을 열거했다. 옳지 않은가 딱 6개. 6개가 아닌 게 답이네. 국수공판장 검증. 딱 읽는 순간 몇 번이다? 1번. 화해조서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가요. 2번은 수입. 3번은 법인장부. 4번은 국가. 5번은 검증. 그래도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32번으로 들어갑니다. 32번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자, 이에는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별 딱 붙이고.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이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이죠? 연부금액은 뭐를 신고한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그리고 계약보증금을 뭐다? 포함한다. 포인트는 과로예요.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크다. 그러나 적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이 바뀌어요.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크니까 맞는 거예요. 자, 2번은 지목변경이다. 개인이 했죠?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차이. 이게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래서 지목변경, 개인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공유물을 분할할 때 포인트가 뭐다?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포인트가 단독. 그럼 공유물 분할은 거래가액이 없죠? 단독 소유권이니까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동산 전체 지분하면 안 돼요. 전체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단독 소유권은 전체다. 자, 4번은 법인이네. 자, 법인은 언제나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뒤바뀌었어요. 자, 건물을 개수하면 뭐다? 증가한 가액. 답은 몇 번이다? 4번이에요. 4번. 답은 4번이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까먹는 거잖아요. 과세표준 결정 방법. 자, 넘어가죠. 자, 34번. 자, 34번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1번. 자, 34번. 법인이 아닌 자. 1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이 지문 법인이 아닌 자. 개인입니다.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죠?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80%가 아니라 90. 아까 이론 90%. 그래서 80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중복됐네. 검증.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시가표준액 틀렸네요. 그러니까 6개. 국수공판장 검증. 시가표준액 없죠. 그리고 3번도 또 나왔다. 연부는 언제나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나가니까. 자, 개수하면 면적이 증가되면 중축으로 봐. 늘어난 부분만큼 뭐다? 원시취득으로 본다. 전체 면적 틀렸죠? 증가된 면적. 전체 면적 하면 이중과세잖아요. 전체 면적이 아니라 증가된 면적. 원시. 간주가 아니에요. 원시. 그래서 중축. 표준. 자, 그 다음 5번. 법인 장부로. 이거는 법인이 지목 변경은 이런 용어를 안 쓰죠. 입증될 때 그 과세 표준은 법인은 뭐라 그랬어요?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건 개인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하자. 법인은 무조건 뭐다?
그 과세표준은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합격하고 싶은 수강생들의 특징은 뭐다? 한 장짜리를 읽어보고 와요. 미리 일적 와서 한 장짜리를 쭉 읽어본다고요, 이론을. 그리고 100% 붙는 수강생은 뭐다? 풀어와. 아무리 급하더라도 1번은 풀어오더라고. 그냥 맨바닥으로 왔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러니까 문제 안 풀어오면 뭐야? 그냥 따라가다가 지쳐요. 문제 딱 풀면서 뭐다? 아, 왜 틀렸는지 설명 듣고 이해를 하고 또 모르면 질문을 하고 자,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자, 넘어갑니다. 37번. 자, 54쪽 37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다음 중 37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취득가액의 결정 시 포함될 수 있는 것. 이거 간접비용이에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 제외되는 거 암기하면 안 돼요. 왜 포함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왜 제외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이 있으면 취득가액에 더하고 관련이 없으면 제외하고. 자, 박스 잘 들어야 돼요. 건설 자금. 건설할 때 자금 취득에 필요하죠? 취득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체료, 금융비용 이런 거는 건설할 때 자금은 취득에 필요합니까? 더합니다. 오, 자, 니은은 별 하나. 할부, 연부, 연체료는 뭐다? 할부도 취득할 때 필요해요. 할부도. 그래서 이런 법인은 포함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제외한다고요. X.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더해주고 개인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X. 그래서 니은은 개인, 법인 반드시 구분하자. 자, 디귿. 그 다음 디귿은 뭐다? 판매를 요한 거. 취득을 요한 게 아니죠? 광고 선전비는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 제외. X. 자, 그 다음 리을은 농지법 법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포인트가 뭐다?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취득에 필요한 겁니다. 오, 의무적으로 나갈 돈이니까. 자, 그다음 미음은 글씨 자체가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무조건 더하고. 자, 그다음 비읍은 당사자 약정했잖아. 조건을 부담하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대출을 껴안고 사는 거예요. 취득에 필요한 거예요. 약정한 거니까 나갈 돈이다. 오. 자, 그다음 시옷은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국민주택 채권을 왜 구입했을까요? 취득에 필요하니까.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요. 취득에 필요하다. 대부분 서민들은 만기 전에 팔아서 손해가 난다. 매각 차손 더해줍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취득에 필요한 거. 그 다음 이주비 이런 거는 보상 성격 취득과 관련이 없죠? 보상 성격 취득과 관련이 없으니까 X.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도 제외. 환급 받으니까 받은 만큼 돈이 안 나갔죠? 54페이지에요. 그 다음 전기가스도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전기가스는 취득 후 지출되는 겁니다. 취득과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키읔은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일정액을 할인받았다. 그럼 할인액은 제외. 돈이 안 나간 거잖아. 그럼 할인액이 아니라 취득가격은 뭐다?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격이 되는 거예요.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포함될 수 있는 것. 답이 이거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뭐 절대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끝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니은입니다. 니은은 개인 법인 취득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뭐와 똑같이 중개보수.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알고 시험은 오른쪽처럼 나오죠? 오른쪽처럼. 55쪽. 자, 38번. 다음 중 취득세 과세표준계산상 취득가격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것. 1번 건설자금. 건설할 때 자금은 취득에 필요하다. 5. 2번 취득을 위한 게 아니라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죠. 정답은 2번이네. 그럼 3번은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하고. 자, 그 다음 4번은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는 취득에 필요한 거예요. 조건을 부담하거나 채무를 안고 구입할 수 있잖아요. 약정은 취득에 필요한 거다. 그 다음 법에 따라 농지전용 부담금도 법에 따라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39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거다. 취득에 필요한 거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니까 돈이 안 나갔잖아. X. 그 다음 2번 중복되네. 판매를 위한 거니까 X.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이죠? 법인이. 그래도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기 때문에 포함시켜줘요. 답은 3번이네. 자, 그 다음 4번은 전기가스도 취득에 필요 없잖아요. X. 그 다음 5번도 뭐다? 취득 물건과는 별개다. 그래도 취득가액과 관련이 없다. 그래도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법인 취득과 개인 취득을 구분하는 거는 뭐다? 법인 개인, 할부이자, 할부도 취득에 필요하잖아요. 법인은 포함, 개인은 증명을 못하니까 제외.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출제되는 거, 중개보수. 법인은 포함하지만 개인은 취득세를 줄여줍니다. 왜 중개보수는 개인은 제외할까요? 취득세를 결국 줄여주는 거죠? 우리가 중개보수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양도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잖아요. 팔아먹을 때 중개보수는 양도세를 줄여줘요. 그럼 양도세도 줄여주는데 취득세도 줄여줘야 형평에 맞는다. 그래서 중개보수는 법인은 포함하고 개인은 제외해요. 양도세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자, 넘어가죠. 자, 56페이지. 자, 40번. 별 하나 딱 붙여요. 40번. 별 딱 붙이라고요. 자,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1. 법인이 아닌 자, 개인. 절대로 1번은 법인인 자 하면 틀려요. 건축 또는 대수선.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법인에게 공사를 맡기면 법인장부로 입증하고 개인에게 공사를 맡기면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하라. 그 뜻이죠? 자, 그 다음 2번 또 나왔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하면 뭐다? 증가한 거예요. 과로 조심해야 돼요. 과로.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신제축은 제외. 왜 신제축은 제외할까요? 신제축은 제외한다며요. 포함하면 큰일 나요. 신제축은 왜 제외해요? 어디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신제축은? 제외한다며요. 증가한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제축은 아까 이론 정리했죠? 소요된 비용에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신제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자, 그럼 2번은 세율은 몇 프로예요? 세율은 원시로 봐서 2.8%를 과세합니다. 신축, 중축 2.8%. 자, 그 다음 3번 나왔네. 매매계약상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받았잖아. 그럼 이번에는 뭐다? 할인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틀렸죠? 할인된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6글자 틀렸잖아요.
할인된 금액. 할인받은 금액은 돈이 안 나간 거잖아요. 여섯 글자로 할인받은 금액, 네 글자로 할인 금액, 세 글자로 할인액. 똑같은 거예요. 할인된 금액이 과표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취득가액은 포인트가 뭐다?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이전, 이후에 나간 건 아니에요. 이전. 이전에 어쩌고저쩌고 이거 나간 거를 얘기한다. 이전 포인트가. 자, 그리고 5번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했네. 그러면 세금을 계산할 때는 토지가 얼만지 건물이 얼만지 구분해야죠. 한꺼번에 일시에 취득하면 그럼 구분할 때는 지방세니까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양도세를 물어보면 기준시가로 나누고 지방세니까 시가표준액 비율. 이거 말귀를 알아듣고 하는 거야?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일괄 취득하잖아요. 10억. 10억에 취득했어. 이거는 건물. 얘는 토지. 그럼 10억에 취득하면 뭐다? 따로따로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해가 얼만지, 이해가 얼만지 구분해야죠? 그럼 1년에 한번 시가표준액을 만들어 놔요. 유사 건물에. 그래서 시가표준액 비율로 10억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거의 끝났네. 자, 이제는 사례 문제로 들어갑니다. 41번. 다음 자료에 지목 변경. 항상 지목 변경은 개인은 뭐라 그랬어요?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 뭐예요? 신고 가액을 얘기하잖아요.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면 이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뭐를 얘기한다?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은 무조건 뭐다? 장부로 증명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요된 비용. 이렇게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왜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에요? 투기 목적으로 보니까.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면 무조건 공급 목적, 소요된 비용. 다 이론에서 다 배웠어요. 자, 박스. 임야를 전으로 지목을 변경했다. 소요된 비용 5천만 원. 그래도 5천만 원을 신고하네. 5천만 원을 신고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소요된 비용이 얼마라고? 5천만 원. 그럼 법인은 무조건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신고가액이 7천만 원. 이게 증가한 가액이잖아요. 7천만 원을 신고하네. 그럼 개인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하는 거예요. 1억짜리가 1억 4천이 됐네. 그럼 시가표준액 증가분은 얼마다? 4천만 원. 그래서 항상 비교해서 뭐다? 큰 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래서 7천이 과표가 되겠네. 그래서 개인은 얼마가 된다? 7천. 법인은 무조건 뭐가 된다? 소요된 비용 5천. 이렇게. 자, 오른쪽. 오른쪽 42번 별 딱 붙여요. 이거 사례 문제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서 기본을 잡았기 때문에. 다음 자료의 2019년도 갑이 부담할 취득세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자, 지목 변경에서 신고가액 9천 원. 9천만 원. 이 9천만 원은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하는 거요. 9천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게 증가한 가액이다.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얼마다? 8천만 원. 이렇게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9천만 원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은 10억 원. 변경 후 시가표준액은 얼마? 11억. 그럼 시가표준액 증가분은 얼마다? 1억이죠. 그럼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러면 둘 중 비교해서 뭘로 간다? 큰 거. 이거. 개인은 1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자, 전체 1번. 지목 변경 뭐를 물어본다? 취득일. 취득일. 그래서 중 바른 날. 2번. 개인이라면 과세표준은 9천이 아니라 1억. 답이 2번이네요. 그리고 3, 4번은 뭐를 물어봐?
3번 법인은 무조건 소요된 비용 비교하네요. 8천 장부로 증명하니까. 그 다음 4번은 뭐를 물어본다? 4번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변경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포인트는 변경 시점이에요. 변경 후에 속으면 안 돼요. 변경 시점. 그리고 5번 취득세 세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2%. 자, 지목 변경은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만 납부한다. 2%. 등기는 취득세에서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에서 납부해요. 간주 취득은 2%. 천분비로 1천분의 20.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2%를 여섯 글자로. 중과 기준세율. 항상 이 취득세는 옛날 법을 알아야 돼요.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 2%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이걸 잘 들어요. 그 다음 부가세. 부가세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뭐가 있어? 지방교육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주취득은 이에만 붙고 이에는 안 붙어요. 취득세는 2%로 계산하고 그럼 2%의 10%는 농특세로 납부해야 돼요. 취득세, 부가세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간주취득은 농특세만 따라서 냅니다.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없어요. 등기사항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어렵게 나왔을 때. 취득세는 2%야. 옛날에 표준세율 2%. 그럼 부가세는 둘 다 붙는 게 아니라 하나만 붙는다. 옛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10%가 붙겠죠. 지방교육세 20%는 이거는 등록면허세에서 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배웠어요? 과세표준 결정방법과 범위를 배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세율로 들어갑니다. 세율.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 세율은 법에서 무슨 세율로 되어 있을까요? 물세임으로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례세율로. 취득세는 물세니까 물건별로 일정하게 따로따로 매겨요. 합산하면 1년 걸린다고요. 자, 그래서 법에서 만든 세율은 이거다. 이거를 지방에서는 어떻게 사용한다? 표준세율과 특례세율과 그리고 뭘로 나온다? 중과세율. 이렇게 세 가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라. 제일 복잡한 게 취득세 파트에서 세율 파트예요. 그럼 표준세율이 뭐예요? 취득세 표준세율이 뭐예요? 2011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의 뭐다?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예요.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옛날의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2%.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르잖아요. 합쳐서. 그 다음 특례세율은 뭐냐? 1번, 2번. 옛날에 취득세만 과세하는 거. 옛날에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 특례세율은 한쪽만 과세하는 겁니다. 옛날에 취득세만 과세한다는 얘기는 몇 프로만? 2%만 과세하는 거. 옛날에 등록세는 뭐다? 등기사항만 과세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특례세율. 그 다음 중과세율은 뭐다? 역시 똑같고 옛날에 취득세와 옛날에 등록세를 합쳐서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한다? 표준세율, 특례세율. 이 중과세율은 제목만 보고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표준세율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암기 끝났잖아요. 자, 이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원인이 몇 가지로 나눴다. 유상, 그 다음 상속, 그 다음 증여, 그 다음 원시. 그래서 표준세율 문제 풀 때는 원인을 봐야 돼. 원인을.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원인을 다섯 개로 나눈다고요. 자, 그럼 이론 정리 들어갑니다. 한 장짜리. 이론 정리 들어갑니다. 자, 1페이지 왼쪽에. 자, 과세 표준은 끝났어요. 자, 표준 세율로 들어간다. 왼쪽에. 항상 표준 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탄력 세율의 50%. 그래서 유상, 상속, 증여, 원시, 공유. 다섯 개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 자, 그럼 옆에 유상은 뭐와 뭘로 나눈다? 농지와 외로 나눈다. 3%, 외는 4% 이렇게. 자, 그 다음 상속은 농지는 2.3, 외는 뭐다? 2.8.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농지는 어디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유상과 상속에서만. 그러나 증여는 사람 중심이죠?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면 2.8, 외과 취득하면 3.5.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3.5 아니에요? 배우자가 단독 등기해서 뭐다? 지분을 공동 등기해 주겠대. 그럼 몇 프로 모아놔야 돼? 3.5. 뭐에 3.5야? 공시가격에. 그럼 공동 등기해 주겠다 그래도요. 취득세 낼 돈이 없으면 공동등기 못 받아요. 아, 진짜예요. 그래서 주부들은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모아놓으면 1, 2천 되죠. 그죠? 기분 좋을 때 10만 원 모아놓고 그래도 공동등기하면 탁 받아서 공동등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2.8. 공유는 몇 프로다? 2.3. 딱 이렇게 여기가 취득세, 여기가 등록세잖아요. 단 뭐는 주의하자. 주택은 주의해야 돼. 이거는 주택은 과거의 취득세랑 관련이 없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1%, 2%, 3% 이렇게. 그래도 거기에 딱 써 있잖아. 주택 유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뭐야 이거? 699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집 살 때 699초 이거 안 까먹는 거죠? 딱 안 까먹는 게 두 개 있어 인생 살면서. 하나는 증여 받았을 때 3.5 모아놔야 돼요. 그 집 살 때 699초. 그 다음 올해 개정된 거 있다. 가정 어린이집도 작년까지는 업무용 4%로 갔어요. 올해부터는 교육지원 차원에서 699초로 간다. 이게 취득세 뭐다? 표준세율이에요. 그리고 옆에 잘 봐요. 이제 소유권. 소유권이잖아 이게. 근데 옆에 뭐가 나왔어? 등록면허세. 옆에 등록면허세가 나왔잖아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다?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인데 미등기 부동산 2010년까지 몇 프로 납부한 거야? 2%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까지 2% 납부한 거를 2011년 1월 1일부터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 그럼 취득세 큰 녀석의 1을 빼는 거죠. 2%. 상속은 0.8. 증여는 1.5. 그리고 원시는 뭐다? 0.8. 이렇게 소유권.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 아닌 건 전부 세율이 몇 프로다? 0.2. 과세표준의 0.2. 구분해야 돼요. 취득세 표준세율과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더워요? 추워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더워? 여기다 잘 봐. 이거.
3자 상속이 나오니까 갑자기 어머님 얼굴이 떠오르네요. 근데요, 이 저도 그 상을 치르고 왔지만 나는 그 특이한 거를 봤어요. 그 불교 집안이라 쭉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조의금이 들어오면 막판에 결산을 하더라고요. 결산을 하는데 싸워요. 거기가 열두 그 상가가 있었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끝나고 들여다보니까 서너 집은 막 싸워. 아니 초상집에서 싸움박질을 하더라고. 말로.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앞에 왜 저 집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쪽은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어. 형제자매도. 이쪽은 10분의 1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도 싸우고 차후간에 세상이 참 어? 그런 거 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도 딱 우리가 삼형제잖아. 딱 총비용이 1500 들었더라고. 총비용이. 나는 조의금이 하나도 없잖아. 나는 객지 생활하니까 딱 한 명 왔더라고. 내 친구. 어. 뱃사공 하는 놈이 나 연락해서 그 놈밖에 아는 놈이 없더라고. 왔더라고. 5만 원 들고. 어. 딱 한 명이야. 나는. 진짜. 아니, 나는 객지 생활하니까 저는 친구를 안 만났어요. 어차피 운명인 걸.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은 공동부지가 들어왔건 1000만 원이 모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삼명제가 딱 n분의 1로 끝났어요. n분의 1로. 근데 n분의 1로 끝나니까 1000만 원이니까 삼형제니까 3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시잖아. 우리 동생이 얘기하더라. 아버지도 참가해서 4분의 1로 하자. 왜 그러냐. 부인이 돌아갔잖아. 가는데 노잣돈이라도 보태야죠. 그래서 4분의 1로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초상도 결론이 뭐냐. 돈이 있어야 치르겠더라고요. 진짜 돈 없으면 저는 나 깜짝 놀랐어요. 자 공부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 자 초상도 돈 없으면 못 치러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 5만 원씩 모아놔야 돼요. 자 57페이지로 들어갑니다. 57페이지 43번. 자 취득의 표준세율. 이거는 암기력 테스트예요. 원시는 이파리 맞죠? 그러니까 2.8%를 외우면 분수는 자동차. 상속이다 원인이. 농지. 3이잖아. 38. 상속은 숫자별이 38광땡. 그러니까 농지니까 3 맞잖아. 요즘은 초상집에 가서 화토 안 쳐요. 다 이거 포카 쳐요. 포카. 우리 동생 친구는 7명은 집구석도 안 가. 거기는 시골이라. 3일장인데 끝까지 쫓아오더라고. 비 내리는데도 의리 되게 좋더라고요. 시골 출신들이. 그래서 이 관도 막 들어주고 밤새껏 화토 쳐서 8명이 아주 포카 치더라고. 그 부인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자, 3번. 상속, 농지, 외, 8. 이만 붙이면 되고. 자, 원인이 매매, 매매, 농지, 외니까 4%죠? 30 틀렸네.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정치인, 032. 이만 붙이면 되고. 자, 답이 몇 번이요, 그래서? 몇 번? 4번이네요. 자,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넘어가죠. 자, 44번. 넘어갑니다. 다음 부동산 취득 등 표준세율에서 가장 낮은 것. 그럼 칠판 봐요. 가장 낮은 거에 몇 프로예요?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낮은 건 1%. 1%잖아. 가장 높은 거는 몇 프로야? 4%. 이렇게. 나머지는 다 중간 그룹. 1번. 44번의 1번. 매매. 매매는 유상이죠? 이면은 몇 프로? 4%. 이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전답, 과목. 네 가지를 농지라 그래요. 임야는 4%. 상가도 4%. 자, 그 다음 상속도 나왔다. 농지니까 3, 2.3%. 증여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이에요. 3.5%. 농지를 보면 안 돼. 그래서 증여는 개인이냐, 비영리냐. 농지를 보면 안 돼요. 2.3.5%.
자, 그 다음 나왔다. 매매, 유상이다. 그럼 9억 원 초과 주택이니까 몇 프로? 3%. 그 다음 신축, 원시니까 2.8. 그래서 가장 낮은 거는 2.3%네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 45번. 자, 4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이런 식으로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공유물을 분할했다. 03이 2.3. 자, 그 다음 옆에는 매매, 유상이잖아. 농지 3%. 매매니까. 그럼 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 2번은 신축, 원시니까 2.8. 중축도 2.8. 원시로 봐요. 면적 증가. 2.8, 2.8. 자, 그 다음 3번은 교환. 교환은 유상이다. 상가, 농지가 아니니까 4%. 오른쪽 경매도 유상. 상가를 경매 받았죠? 4%. 자, 4번. 원인이 상속, 개인. 상속은 뭐와 뭘로 따진다? 개인이 건물을 상속받았잖아. 농지와 외로. 그럼 상속을 건물을 받았으니까 2.8이지. 2.8. 그 다음 증여는 농지 안 따져요. 비영리가 받으면 2.8. 그래서 농지는 유상이나 상속에만 따진다. 자, 그 다음 5번은 총유, 공유, 합유는 2.3. 그 다음 상속이네. 농지 2.3.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46번. 사례 문제네요. 갑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갑이 신고가액이 1억이고 시가편액이 8천원이다. 취득세는 원인이 뭐다? 신축. 원인이 신축이잖아. 원시. 그럼 신축하면 신고하죠? 1억 원. 시가표준액이 8천만 원. 둘 중 큰 거 1억. 곱하기 몇 프로? 2.8. 둘 중 큰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4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47번. 나머지는 1번, 2번은 별 표시해야 돼요. 이거 어렵게 나왔을 때. 1번, 2번. 개정법이 있어요. 1번. 주택이에요. 주택을 신축 또는 중축한 후 해당 주거의 건물 소유자 항상 과로 조심해야 돼요. 배우자 및 직계준비석을 포함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신중축 후. 신중축 후 뭐를 취득했다?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몇 프로? 4%. 자,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잖아. 집을 신축하려고. 그럼 전에 땅을 사면 농지가 아니니까 4%. 근데 후에 잔금을 치러. 후에 잔금을 치러 꼼수 부려. 그래도 똑같이 몇 프로로 간다? 4%. 하나, 둘, 셋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지. 집을 짓기 전에 땅을 사면 4%. 후에 잔금을 치르라도 똑같이 4%로 간다. 그래서 뒤에 지문이 중요해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나, 둘, 셋을 적용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4%를 적용한다. 그리고 2번은 개정법. 개정법이에요.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이런 것들은 뭐다? 교육 차원,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4%지만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적용한다. 하나, 둘, 셋으로 가겠다 이거지. 그래서 1번, 2번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자, 3번 신탁재산.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했다. 팔아먹었다. 즉 돈 주고 팔아먹은 걸로 본다. 유상. 수익자에게 이전했다. 팔았을 때는 유상. 돈 주고 팔았다. 자, 그 다음 5번 명의신탁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등기 원인이 뭐다? 매매. 그러니까 매매니까 법은 유상에 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무상이 아니라 유상, 매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끝났어요? 뭐 끝났나요? 이제 표준세율 끝났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기 보세요. 특례세율로 가요. 1번은 뭐다? 옛날에 2%만 과세하는 거. 2번은 뭐다? 옛날에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2%를 6글자로 중과기준세율로 과세하는 거.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법조문에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하는 거.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법조문에서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과세하는 게 이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죠.